자, 또 중요한 윗바닥 산화의 경계입니다. 자, 그래서 105번입니다. 자, 이 초보적인 윗바닥 산화로 윗바닥 산화를 시작한 자, 초보적인 윗바닥 산화는 뭡니까? 바로 방금 본 생멸의 지혜입니다. 찰나와, 그죠? 찰나와 상속. 죄송합니다. 조건과 찰나를, 그죠? 파악하고 꿰뚫어가는 이 초보적인 윗바산으로 윗바산을 시작한 적에 10가지 경계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윗바산의 경계는 진리를 통찰함에 이른 성스러운 제자와 그릇되게 수행하는 자와 명상주제를 놓아버린 게으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1번, 뭡니까? 윗바산의 진리를 통찰함에 이른 성스러운 제자. 좀 깨달은 그러면 거의 그죠. 우리 예를 들어 수순한 지혜까지 다다른 사람은 안 일어나겠죠. 이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진리의 성스러운 제자, 통찰함이 이런 성스러운 제자와, 그 다음에 뭡니까? 이분이 재밌죠. 그죠. 그러면 윗바산의 경계는 잘못 수행한 사람한테 일어나야 되겠죠. 그런데 뭐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그릇되게 수행하는 자에도 윗바산의 경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됐죠.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바르게 수행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거라고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거는 뭡니까? 어렵고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뭡니까? 세 번째, 게으른 사람에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예, 강무기한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분명히 일어나지 않는 사람을 세 사람으로, 성스러운 제자, 잘못 수행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한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은 뭡니까? 오직 바르게 수행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지속적으로 명상주제와 함께하는 윗바산을 시작한 선남자에게 일어난다. 무엇이 열 가지인가? 광명, 희열, 경안, 결심, 분발, 행복, 지혜, 확립, 평온, 욕구. 욕구를 빼고는 다 굉장한 겁니다. 그죠? 자, 이와 같이 썼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으면 되죠. 자, 어떻게 성스러운 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어난 들뜸에 의해서 마음이 붙들리게 되는가? 이렇게 해서 등등등등 빠지삼이다 막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갑니다. 107번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 10가지를 밝혀놨고죠. 여기서 1. 광명이란 윗바산으로 인해 생긴 광명이다. 그것이 일어날 때 수행자가 이전에 나에게 이와 같은 광명이 일어난 적이 없다. 확실히 나는 도에 이르렀고 과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여 도가 아닌 것을 도라고 과가 아닌 것을 과라고 여긴다. 그가 도가 아닌 것을 도라고 과가 아닌 것을 과라고 여길 때 윗바산의 과정에서 벗어났다고 한다. 그는 자기의 근본 명상 주제를 놓아버리고 광명을 즐기면서 앉아있다. 아, 이 광명이 나에게도 좀 나타났으면, 그죠? 아이씨, 무상고, 뭐, 그거 뭐안 해도 막, 대광명이 있으면, 그죠? 거기 폭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광명이 나타나겠어요?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그죠? 이게 참 불공평해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죠? 예. 그래서 좀 자기 근본 명상 주제를 놓아버리고 있잖아요. 광명을 즐기고 앉아있는데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광명은 뭐 적당한 광명이 아닙니다. 이 광명은 108번입니다. 어떤 비교에는 그가 가부좌한 자리만큼 비추면서 일어난다. 어떤 자에게는 신뢰를, 어떤 자에게는 실뢰를, 어떤 자에게는 절 전체를. 인류수는 한 16kg 됩니다. 그죠? 인류수는 4분의 1류수는 1류순의 반을, 1류순을, 2류순을, 3류순을, 어쩌냐 하면 땅의 표면부터 색구경천까지, 아이고 무시라, 그죠? 하나의 광명을 만들면서 일어난다. 그러나 세종께는 뭡니까? 1만 가지 세계를 비추면서 일어난다. 아이고 무시라, 그죠? 그래서 그죠? 이제 옛날 109번은 좀 포도 좀 깔리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그죠? 예, 이제 광명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서로 이제 내기를 하면 꼭 뒤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기지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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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는 별두 개다 이러면 뭡니까? 막 우리 아버지는 별세 개다 이러면 이쁘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 여기도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뒤에 이야기하는 분이 더 굉장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막 109번을 읽어보시고, 그죠? 자, 110번입니다. 중요합니다, 그죠? 이러한 윗바산의 경계는 주로 사마타와 윗바사나 둘 다를 얻은 자에게 나타난다. 예, 요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순수 윗바사나 하는 사람은 이 광명은 일종의 신통이잖아요. 그죠? 윗바사나의 경계는 일종의 신통과 같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신통은 누구한테 일어납니까? 삼매를 딱, 본 삼매를 체득한 사람, 그것도 뭡니까? 제4선 있잖아요. 제4선을 얻은 사람한테 일어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순수 윗바사나를 해들어간 사람은 그거는 근접 삼매 아니면 초선의 경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윗바사나의 경계에 있잖아요. 신통에 비견되는 윗바사나의 경계가 일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부자고사 스님도 사마타와 윗바사나 둘 다를 병행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꼭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에게는 삼매의 정득을 통해서 잠복된 경계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아란이라는 마음을 일으킨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몇 가지 뒤에 보기를 들어서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죠? 111번, 112번입니다. 자, 담마 딘나라는 이 장로는 그죠? 무해를 정득한 아란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자기 깨닫고 있잖아요. 자기 스승의 경지를 딱 관찰해 보니까 뭡니까? 111번의 위에서부터 다섯째 줄입니다. 그죠? 우리의 스승이신 마하나가 장로께서 그죠? 사문을 할 일을 다 해마실 즉 아란이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가 아직 범부임을 봤다는 겁니다. 됐죠? 아란이니까 가능합니다. 제자는 아란지, 스승이 아란이 못했는데 제자가 어떻게 아란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됐죠? 예. 그래서 제자가 있잖아요. 아란이 돼서, 그죠? 스승의 경지를 살펴보니까 스승은 아직 범부라는 겁니다. 됐죠? 예로 가도 모르던 겁니다. 그러면 제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승이니까, 뭐, 그냥 가만히도 아니잖아요. 그죠? 자비심으로 자기 스승이니까 더군다나 더, 그죠? 바른 길로 할 수도, 그 아란의 그 역할을 하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112번에서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죠? 아, 111번에서 그래서 스승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죠? 이제, 그, 111번 제일 밑입니다. 스승님이시여 질문을 드리러 왔습니다. 물어보게 아는 대로 대답하겠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112번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장로는 묻는 것마다 걸림없이 되어있죠. 범부라도, 저 강무기도 대답은 잘하죠, 그죠? 범부도, 못 깨달은 범부도 말은 잘한다. 예, 그 보기 중에 하나에 저도 들어갑니다. 그죠? 예, 어쨌든 그죠? 그래서 장로는 자기 스승이죠. 묻는 것마다 걸림없이 대답했다. 스승님이시여, 스승님의 지혜는 매우 깊습니다. 이제 또 이래야지, 그죠? 언제 이 법을 정득하셨습니까? 60년 전에 정득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 사마타를 해서 대신통을 얻은 겁니다. 그죠? 스승님이서 삼매를 닦습니까?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니. 스승님이시여, 그렇다면 한 마리의 코끼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스승은 흰 코끼리를 만들어도 되죠? 왜냐면 신통이, 삼매에서는 신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끼리를 만들었습니다. 스승님이시여, 이제 이 코끼리가 귀를 지켜 세우고 꼬리를 뻗쳐서 코를 입에다 박고 무서운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스승님을 향하여 달려오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청합니다. 고려했습니다. 스승은 그렇게 만든 뒤 힘껏 달려오는 코끼리의 무서운 모습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가려 하였다. 범부잖아요. 그죠? 그건 제자가 아라니까 무예를 갖춘 사람입니다. 그죠? 예. 대지혜가 있으니까 스승이 아직 범부라는 걸 간파하고 있잖아요. 신통은 자유자재하니까 그죠? 신통으로 갖고 저 코끼리를 만들어 갖고 저 무섭게 저 달려오는 것을 만들어 하니까 이제 스승 그까지 만들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너무나 생생하게 만들어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겁이 나겠죠. 그 일라고 토끼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아이고 그죠? 나도 이런 제자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예, 그죠? 자,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가려 했다. 번뇌다 한 장로는 저 제자입니다. 그죠? 손을 펴서 스승의 가사 자락을 붙잡고 스승님이시여. 번뇌 다한 자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까? 됐죠, 그죠? 키워드를 딱 묻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113번 스승은 그때 자신이 범부임을 알고서 담마딘나여 나를 좀 도와주시기라고 말하고서 그의 발 아래 무릎을 꿇었다. 스승님이시여, 스승님을 도와드려야지 하고 왔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명상 주제를 설었다. 장로는 명상 주제를 듣고 경행체에 올라 세 번째 발걸음에 이르러 최상의 아란과를 정득했다. 됐죠? 그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예. 우리 앞에 했습니다. 그죠? 그죠? 예. 한 번, 두 번, 이라고 무상고무화를 통찰해 갖고 아란을 내뿜습니다. 그죠? 슬로 비도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들고, 뻗고, 그죠? 해고, 으라 하고, 내리고, 디디고, 한 번 더 그죠? 들고, 뻗고, 으라 하고, 그죠? 내리고, 디디고, 들고, 뻗고, 내리고, 디디고 할 때 무상고무화를 통찰해 갖고 쫙 해서 아란을 내뿜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이거 지금 방금 이래 왜 안 될까요? 그죠? 네, 강무기는 수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대답이다. 부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깍지자루 경에 보면 그죠? 맞죠? 그죠? 예,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죠? 이제 그래서 스승은 성을 잘 내는 성미였다고 한다.
이러한 비구들은 광명 때문에 흔들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광명의 여기서 그죠? 그 보기로 써있잖아요. 범부이면서 이렇게 신통을 놔둘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그러면 지혜가 났다는 것은 여기서 지혜란 윗바사나 지혜다. 그가 물질과 정신을 고찰하고 조사할 때 인드라의 벼락과 같은 활기차고 예리하고 빛나고 아주 맑은 지혜가 일어난다. 지혜는 지혜일 뿐입니다. 됐죠? 그죠? 희열. 윗바사나의 마음과 함께한 희열이다. 그때 그에게 작은 희열, 순간의 희열, 넘치는 희열, 격앙된 희열, 충만한 희열이라는 이 다섯 가지 희열. 이건 앞에 나왔습니다. 그죠? 제 4장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임신부가 그 굉장한 비유가 나왔죠. 그죠? 임신부가 어떻게 됩니까? 만삭이 돼갖고 있잖아요. 자기 가족들은 부처님이 오셔갖고, 그죠? 설법을 하시니까 그 설법 들으러 왔어요. 만삭이 됐으니까 이제 못 갑니다. 그죠? 예, 못 가고, 그죠? 촤 멀리서, 그죠? 종을 탱 치는 소리도 부처님 그 하는 거죠. 대중 걸어 보니까 막 굉장한 힐이 일어났겠죠. 그죠? 왜냐면 신심이 워낙 깊으니까 굉장한 힐이 일어나고, 그죠? 몸이 가지고 붕 떠가 날아가고 그 갔답니다. 가서 그 더 들었답니다. 포를 잘 치네. 뭐 포로가 우리는 포로 갑시다. 그죠? 근데 우리 그거 봤어요. 그죠? 청정도로는 4장에서 그런 설명까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희열은 사람을 뜨게 만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희열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경안이라는 윗바사나의 경안이다. 여기 다 적은 경계입니다. 그죠? 여기서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못 깨달은 입장에서 수행의 과정에서는 무상고 무아라는 키워드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경계에 빠진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17번에서 행복, 결심, 여기서 결심이란 믿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분발, 그죠? 그 다음에 확립, 그 다음에 평온, 그 다음에 욕구, 욕구란 입바사는 욕구라 했습니다. 그죠? 등등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123번입니다. 자, 그가 그 둘, 넷, 여섯째 줄입니다. 123번에서 그가 도가 아닌 것을 도라고 과가 아닌 것을 과라고 여길 때 윗바사나의 과정에서 벗어났다고 한다. 자기의 근본 명상 주제를 놓아버리고 욕구를 즐기면서 안 됐습니다. 자, 여기서 광명 등은 경계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경계라고 했을 뿐 그것이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경계라고 한 것은 아니다. 중요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 윗바사나의 경계는 해로운 게 불순법이 아닙니다. 됐죠? 그렇게 앞에 했으면 되죠. 깨어른 사람, 수행을 안 한 사람한테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고 우리도 또 뒤에 설명을 보면 뭡니까? 이러죠. 사마타 수행 있잖아요. 본 삼매까지 체험을 한 사람한테 주로 나타나는 거라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불선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은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경계라고 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 욕구는 있잖아요. 욕구 자체는 우리가 해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계이면서 동시에 경계의 바탕이다. 자, 바탕으로 볼 때는 열 가지고, 움켜잡는 것으로 볼 때는 서른 가지다. 왜 서른 가지입니까? 밑에 보면 사견, 자만, 가래 나오죠. 그죠? 우리가 이 열 가지 윗바사나의 경계에 나오면은 당연히 따라 붙는 게 뭐겠어요? 사견과 자만과 가래겠죠. 그죠? 자, 그래서 125번입니다. 자, 나에게 광명이 일어났다고 얘기할 때 이 움켜짐은 사견으로 인한 것이다. 사랑스러운 광명이 일어났다고 얘기할 때 이 움켜짐은 자만으로 인한 것이다. 그가 광명을 누릴 때 이 움켜짐은 가래로 인한 것이다. 이와 같이 광명에 대해 사견, 자만, 가래에 의해서 세 가지 움켜짐이 있다. 나머지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서른 가지가 되는 겁니다. 됐죠? 열 가지에 대해서 각각 사견과 자만과 가래입니다. 그죠? 그래서 서른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걸 읽어보시면 되고요. 도와 도 아님에 대한 구분입니다. 126번입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숙련되고 슬기롭고 경륜 있고 지성을 갖춘 수행자는 앞에 조건이 다 붙습니다. 숙련돼야 됩니다. 슬기로워야 되고 경륜이 있어야 되고 지성을 갖춰야 됩니다. 수행자는 광명등이 일어날 때 나에게 이런 광명이 일어났구나. 그러나 이것은 무상하고 형성된 것이고 조건 따라 일어났고 부서지기 마련인 법이고 사라지기 마련인 법이고 빗바르기 마련인 법이고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라고 이와 같이 그는 통찰지로 한계를 정한 뒤 면밀히 조사한다. 혹은 그는 이와 같이 생각한다. 만약 광명이 자라면 자라고 여김이 오를 것이다. 그러나 자아가 아닌데도 자아라고 여긴다. 그러므로 그것은 지배를 행사할 수 없다는 뜻에서 무하다. 생겨났다가 없어진다는 뜻에서 무상이다. 인하고 사라지면 뜻에서 압박받는 뜻에서 괴로움이다. 그래서 이런 열 가지 경계도 결국은 뭡니까? 무상고 무아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죠? 예,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견, 자만, 가래를 가지면 안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내 것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 127번입니다 등등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128번에서 이 30가지 경계 즉 사견 자만 가래와 함께 한 뭡니까 10가지 윗바사나의 경계에 대한 그죠 이 법들이 도가 아니라 경계에서 벗어난 일어나고 사라짐의 관찰 등으로 윗바사나의 과정에 들어있는 윗바사나의 지혜가 도다라고 관찰해야 된다. 됐죠? 그죠?
278쪽입니다. 그죠? 그 다음 129번입니다. 이것은 도고, 이것은 도가 아니라고 이와 같이 그가 도와 도 아님을 알고서 얻은 지혜를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화견에 의한 청정이라고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하여 세 가지 진리들을 구분하였다. 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결론입니다. 그 세 가지를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앞에 그 이제 반복학습입니다. 18장, 19장, 20장을 구분합니다. 어떻게? 130번입니다. 견의 청정에서 정신물질을 구분함으로써 괴로움의 진리를 구분하였다. 됐죠? 괴로움 진리는 현실이잖아요. 현실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해체해서 보기를 통해서 정신물질을 드러낸 것. 이것이 고승제의 내용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심을 극복함에 의한 청정. 즉 뭡니까? 도의 청정은 조건을 파악함으로써 그죠? 정신물질, 즉 괴로움을 현실을 일어나는 조건을 파악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집성제겠죠, 그죠? 괴로움의 원인의 진리겠죠, 그죠? 이렇게 밝혀있고요. 19장이 그렇단 말이고요. 그럼 20장, 여기 도와 도 아님에 대한 지화견에 의한 청정은 에서 바른 도를 강조함으로써 도의 진리, 즉 도성제를 구분하였다. 됐죠? 그래서 사성제로 보면은 뭡니까? 18장은 고성제, 19장은 지성제, 20장은 뭡니까? 도성제. 그럼 뭡니까? 멸성제는 해당이 안 됩니다. 멸성제는 세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출생안이죠. 열반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세간적인 지혜로 세 가지 진리들을 구분해야 돼. 됐죠? 우리 그 고성제, 집성제, 도성제는 세간적인 진리에 속하게 됩니다. 됐죠? 그죠? 물론 도성제는 출생한 진리에도 속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 세 가지는 18장, 19장, 20장에 배대가 된다고 요렇게 해서 그죠? 우리가 세 가지 청정을 설명했습니다. 견청정, 도의청정, 도비도직견청정을 해서 그죠? 도와 도 아님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이제 21장에서 뭐합니까? 본격적인 도 닦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죠? 시간 조금 남았어요. 그죠? 한 2, 3분 남았습니다. 프린트물 한번 보십시오. 자, 그래서 그죠? 처음부터 이리 열심히 하지, 그죠? 자, 우리 행도직견청정입니다. 도 닦음에 대한 지화견의 청정입니다. 그럼 우리가 윗바사나의 지혜는 열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앞에서 밝혀놨으면 제가 열 가지 해놨습니다. 그죠? 명상의 지혜부터 수순하는 지혜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종성의 지혜는 엄격히 말하면 순간적인 것이 때문에 윗바사나의 지혜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2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생멸의 지혜부터 수순한 지혜까지 아홉 가지를 행도 직연 청정이라 한다. 1장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여기서 명상의 지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죠? 행도지견청정, 도닦음에 의한 지견청정에 안 넣고 있습니다. 됐죠? 그거는 뭐에 넣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도비도지견청정에 넣고 있어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명상하는 단계입니다. 됐죠? 그죠? 고요하게 우리 생각하는 단계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무상고 무아를 파가는 단계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생멸을 관찰하는 것으로 붙어서 본격적인 윗바사나 지혜고, 그래서 생멸의 지혜를 초보적인 윗바사나라고 불렀고, 윗바사나의 시작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지혜, 생멸의 지혜, 본격적인 생멸의 지혜를 합니다. 그죠? 본격적인 해봐야 뭡니까? 여기서는 찰나와 뭡니까? 조건, 이걸 가지고 무상고 무화를 더 심화시켜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핵심은 무너짐을 관찰하는 지혜입니다. 방간냐나입니다. 그죠? 이걸 우리 중국말로 멸괴. 그 사라질 멸자, 부서질 멸자, 멸괴지 이렇게 하죠. 대만에서는 이렇게도 예, 옮겼습니다. 방간야나가 핵심입니다. 부서져야 됩니다. 해체해서 보면 팍 부서져야 되겠죠, 그죠? 이제 그래서 두 번째는 예, 이걸 밝히고 있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그죠? 대상을 바꿈, 통찰지의 전이 전향하는 힘, 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3, 4, 5번이 공포로 나타나는 지혜, 위험을 관찰하는 지혜, 역경을 관찰하는 지혜입니다. 3, 4, 5번은 우리 청정도론에서 부타고 선생님이 스스로 뭐라고 밝히고 계시는가 하면 이 역경을 관찰하는 지혜는 이전의 두 가지 지혜, 즉 이 3, 4, 5번 공포로 나타나는 지혜부터 역경을 관찰하는 지혜는 뭡니까? 예, 뜻으로는 같다 했습니다. 그죠? 됐죠? 그래서 예, 스승들이 말씀하셨다. 공포로 나타나면 하나지만은 세 가지 이름을 얻는다. 제가 이 청정도론을 인용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6번, 7번, 8번이 해탈하고자 하는 지혜, 깊이 숙고하여 관찰하는 지혜, 상카라 대한 평온의 지혜. 이 세 가지도 뭡니까? 예. 뜻으로는 하나 되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예, 스승들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3, 4, 5번 공포로 나타나는 지혜, 위험을 관찰하는 지혜, 역경을 관찰하는 지혜는 이거는 그죠?
발전된 단계지 내용은 같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공포로 나타나니까 위험하죠. 위험하니까 그게 맞들이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역겨워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 뭡니까? 이제 해탈하고자 하는 지혜가 생기면 되겠습니까? 예, 참으로부터 내가 해탈해야 되겠다 하면은 이제부터 깊이 숙고하는 지혜가 생기겠죠. 그럼 이러면 상카라에 대해서, 유의법에 대해서 평온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개도 뜻으로는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 정도가 더 그죠? 심화된 거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윗바산의 지혜는 1, 2, 3, 6, 9의 다섯 가지로 압축된다. 됐죠? 그죠? 핵심은 무너짐을 관찰하는 지혜, 즉 방관하냐, 멸괴지다. 이거는 제가 쓴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홉 가지지만은 핵심을 이야기하면은 다섯 가지로 압축이 되고 이 가운데 핵심은 멸괴지입니다. 됐죠? 해체가 안 되면은 무너지지 않으면은 그죠? 모든 게 말캉 화입니다. 됐죠? 그죠? 말장난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경에 보면죠. 이 열 가지 윗바사나의 지혜는 이거는 그죠? 그 여모의 단계와 같다. 여모의 지혜와 저는 제가 늘 설명한 거죠. 그죠? 여모 유혹 해탈할 때 그 여모의 단계가 이와 같다. 왜냐하면 주석세에서 했잖아요. 강한 윗바사나와 같다. 그래서 강한 윗바사나를 주석세에서는 3, 4, 6, 8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용되니까 주석세에 나온 걸 제가 인용해 놨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 본격적으로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도의 출현으로, 이제 도가 출현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안 하는 게 나오겠죠? 그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무상고 무아를 본격적으로 깊이 천착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도의 출현으로 인도하는 윗바산에서 무상으로부터 도가 출현합니다. 무상으로부터 우리 예류도가 드러납니다. 예류도가 실현됩니다. 그때 한 거를 해탈을 우리는 뭡니까? 아까 말했죠? 무상해탈, 표상 없는 해탈이랍니다. 그죠? 그 다음에 괴로움에 사무쳐서 하는 괴로움으로부터 출현한 도를 우리는 뭡니까? 원함 없는 해탈이랍니다. 됐죠? 그 다음에 무아로부터 출현한 것을 공안 해탈이랍니다. 됐죠? 이거는 청정도론에 다 나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했잖아요. 이런 거를 위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 가지 윗바사나의 지혜에 대한 열두 가지 비유가 실려 있습니다. 요거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출현하는 방법이 깨달음의 구성으로서 등의 차이를 결정한다는 또 설명이 또 중요한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진리의 수순하는 지혜, 즉 수순지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출현으로 인도하는 윗바산에 대한 미혹을 없애기 위해서 부타고 선생님은 그죠? 여덟 가지 경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런 걸 해서 다음 시간에는 21장 전체를 다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열 가지 윗바산의 지혜는 여기서 대충 살펴봤으니까요. 다섯 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보면 1, 2, 3, 6, 9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특히 다음 시간에는 그죠? 도의 출현으로 인도하는 윗바산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열 가지 윗바산에 대한 열두 가지 비유, 그죠? 출현하는 방법의 깨달음 구성 요소를 차이를 결정한다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경에 나타나는 출처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예, 다음 시간에 예, 우리 그죠 행도 그 직연 청정에 대해서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어쨌건 예, 긴 시간 동안 예, 제 이야기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